야, 이거 멋있는데요, 뭔가? LA갈비 뼈로 오와이어를 그냥 맞춰버리잖아. 자, 요거를 요렇게 해버리면은, 자, 요렇게 LA. 아, 여기 로스앤젤레스 여기 있잖아.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7일, 수요일이고요.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지금쯤 이제 다들 일상으로 복귀하셨죠? 저 역시 오늘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보세요. 내 일상. 자, 보시라고요. 내 일상. 이게 내 일상이에요. 백수에게는 휴일과 평일에 구분이 없다. 매일매일이 홀리데이입니다.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평일이 주말과 같다면 그와 반대로 모든 주말 역시 평일 같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간만에 이제 한양나들이 간만에 이제 도심으로 속스로 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빨리 밥을 먹고 한양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야, 오, 맞다. 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일입니까?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설 연휴 때 음식을 잔뜩 싸들고 왔습니다. 야, 1년에 딱두 번, 설, 추석 끝나고, 딱 이때만 볼수 있는 저의 이 냉장고, 백수의 이 냉장고 꽉찬거 보시란 말이에요. 지려버리지 않습니까? 와, 진짜. 어머니가 각종 밑반찬을 좀 해주셔갖고 이거 좀 싸왔고요. 그리고 아 이거 보세요. 마을 초입부터 등장해. 마을 입구를 지키고 이렇게 서 있어버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두 장승 간지로다가 요 마을 초입부터 지키고 있어버려. 전보 있고요. 명절 때 하면 또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두부, 요거는 이제 육전, 깻잎, 요거는 이제 동그랑땡, 잡채 요것도 빠질 수 없죠. 요거 여러분들 드실 때 참기름 살짝 넣어갖고 프라이팬에다 살짝 이제 볶으세요. 약불로다가 방금 갓한 잡채처럼 됩니다. 야, 보이십니까? 아우, 영롱해. 요 비가 봐. 요거 영롱해. LA 갈비. 로스앤젤레스 갈비. 천사들의 도시 아닙니까? 예. 천사 봐. 이거 천사 날개 보세요. 요 천사. 이건 뭐말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말해 뭐 합니까? 그냥 맛있는 거지. 여름에는 이제 뭐 거의 뭐한달 끄떡 없지. 내일이 명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라면 가지고 요렇게요. 전 라면을 끓여봅시다. 이거 전복도 하나 넣어줘야죠, 전복. 어우,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빨리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냄비 하나 세팅하고요. 바닥에 전을 깔아줘. 전복도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 좀에 넣어주고. 새우젓 조금 넣고. 라면 스프 때려 넣어. 물에 받아줍니다, 적당량. 칼칼한 맛좀 내려고, 꼬치코로. 자, 금방 끓습니다. 어우, 벌써 맛있어. 오우, 라면 들어가지고. 여러분, 끝이에요. 우, 열어볼까요? 지렸어. 이거 전들 있고요. 전복까지 그냥 화룡점정. 아, 어우,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내겐 강 같은 평화, 내겐 강 같은 평화. 반찬도 이렇게 정갈하게 삼첩반상. 너무 행복합니다. 백수에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냉장고가 꽉 찼을 때. 국물이 길뻐. 전복, 이거 하이라이트네. 야, 이건 전복 아닌데? 이건 축복인데? 이거. 반찬도 색이 나. 야, 삼첩반상을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고민되네. 야, 뭐 먹어야지?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보십시오. 딩동댕. 여쭉 박사님, 선생님. 오케이. 상처. 두 입이면 끝이네요, 전복. 전이 원래 좀 간들이 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간이 많이 우러나와요. 새우젓이랑 제가 다진 마늘이랑 간을 좀 추가로 하긴 했는데, 만약에 집에서 하시는 전 스타일이 좀 양념을 더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면은, 그거는 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육전. 국물이 많이 안 나와요. 일단 전들이 다 튀김옷이 발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튀김옷들이 국물을 쫙 빨아들이거든요. 물을 처음에 재실 때 조금 평소 라면보다 많이 재시는 것도 괜찮아요. 살짝 오일려야 합니다. 전이 이미 기름에 한번 튀겼던 음식들이잖아요. 고춧가루는 좀 필수예요. 그래야지 요 기름기와 매콤한 맛, 요 중간에 지점을 잘 맞출 수 있어서. 아, 내부자들 유명한 스타일. 아, 안상고 스타일. 사장 계주니까네. 나 같은 사장으로 봬요. 이거 끓이는 것도 한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바쁜 아침에 남은 전막 때려 박아다가 5분만 끓여주면 이게 완성입니다. 전라면. 아, 우리 백수 여러분. 그래서 주변 친구 중에 혹시 면제 음식 너무 많이 갖고 왔고 지금 남아서 큰일이야. 전 이거 남는 거 어떻게 해야 되니? 한행 친구가 있다면, 어우야. 아, 저. 아, 줘. 일단.
나오세요. 야, 이거 진짜 아우 깨끗하게 그냥 착 살렸어. 아, 너무 행복해. 아침 끝? 아, 우리 신촌 세브란스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브란스 지난 여름에 여기 이빨 이쯤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잇몸에 염증이 생겨갖고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있어요. 치아 뿌리를 여기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뵀어요. 아, 진짜로 1시간 반 동안 개구리 같은 거 이런 걸로 이 치아를 다 벌려놓고 여기 잇몸을 다 째갖고 여기 드릴로 여기 뼈를 잘라내는데 정말 와, 그거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경과를 체크를 하러 가거든요.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데 이빨 뿌리까지 없어버려요. 근데 그 대학병원이라는 게 참 허망합니다. 간호사분들하고 레지던트 분들 있죠. 이제 세팅 다 해놓고 정작 대학 교수님은 한 20초 봅니다. 20초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저번에 한 15초 끊었어. 15초 컷이야. 3개월 기다려서 15초 만나요. 와, 간질 만나. 주네 감질 만나. 그래도 나름 벌써 한 네 번째 뵙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 너무 짧게 봐갖고. 야, 오늘은 교수님을 몇 초 동안 뵙게 될지,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6층에 가면 VIP실 있어, 셰프리라고. 거기서 진료실인데. 안녕하세요. 둘 다 들으면 되나요? 네. 네. 김경희 의자 잠깐만 앉아주세요. 네. 지리는구만. 대박이네. 이랬던 게 여기를 도려내서 요 빵꾸가 이렇게 메꿔졌어. 오, 두렵습니다. 너무 무서워. 치과는 38 먹고 와도 무섭습니다. 작년 8월에 12번 AP 코어셨던 분이시고요. 안녕하세요. 편한 거 없죠? 예예. 네. 특이사항은 없나요? 이제 뿌리 쪽은 다 괜찮아졌어요. 아, 예. 그런 문제 없고. 몇 년 됐다고? 작년 8월에 했다고? 네. 6개월밖에 안 된 거야? 네. 오, 되게 빨리 나왔는데. 아, 이거를 새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쉬운 거, 응, 응, 다시 할 수 있죠. 예. 보기 싫은 거 다시 한번 씌우면 돼요. 나는 6개월 있다 한 번 더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진행하실 거면 저희가 보실 거를 이럴 수 있고요. 아니시면 요거는 뭐 아무 데서 해도 상관없어요. 경비병원에서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 너무 멀어가지고. 아, 멀기도 하고 비용도 여기가 훨씬 비쌀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11,300원 나왔고요. 아, 엑스레이 값이 2,232원, 그리고 교수님 우리 진찰료가 9,148원. 아, 내가 9,000원을 13초 만에 써버렸네. 여러분 보세요. 갓 8시가 조금 넘었다. 저녁을 먹어야죠. 아, 냉장고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녁은 또 뭘 먹을까? 아, 그래서 오늘 저녁은 말이죠, 잡채랑 요 LA 갈비 잡채 덮밥을 먹을 건데요. 요 갈비, LA 갈비를 넣어서 LA 갈비 잡채 덮밥, 로스앤젤레스 잡채 덮밥을 해 먹겠다. 고기를 먼저 구워야겠죠? 그 다음에 국물을 좀 부어줘야 돼요. 국물이 필수입니다. 자, LA 갈비 잘라주시고 간장을 한 스푼만. 고기가 얼추 익었다 싶을 때 잡채를 넣고 볶아주세요. 밥을 퍼주고요. 이게 흰쌀밥이 좋은데 잡곡밖에 없네. LA 갈비, 잡채, 밥. 로스앤젤레스 잡채 덮밥. 아, 이렇게 잘 먹어버려도 되나 몰라. LA 갈비는요, 뼈에 붙은 살, 이게 진짜 배긴 겁니다. 요게 LA 갈비는 요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부드러워. 잡채 덮밥을 크게 한 입. 맛있어, 그냥 맛있어 이거. 저녁에도 3찬이야, 이거 봐요. 바나다라마바사 아짜짜짜 일곱 단장이 아홉 열! 열을 결정했다. 자, 그냥 잡채로 덮밥을 해드시면은 조금 간이 싱거워요. 그래서 LA 갈비 베이스 그 소스에 간장을 한 스푼 더 넣어서 졸인 거예요. 고기 굽던 그 소스 졸인 물에 당면을 볶다 보니까 그 감칠맛, 기름진 맛, 그 맛이 나요. LA 갈비.
이렇게 먹고 옆 뼈는 또 발라야 됩니다. 이거 뼈 안 바르면 이거는 LA식 아니에요. 로스앤젤레스 가면 다 이 뼈 이거 외국인들이 이거 뼈 하나씩 다 들고 다니면서 뜯고 다닙니다. 길거리에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뭐 가스불 킬줄만 하면 그냥 하는 거지 뭐. 설마 가스불 킬줄도 난 몰라요. 뭐 이런 애들 또 있을 수 있다. 야 자랑이니? 어? 자랑이야? 요 덮밥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싹 올려서 완전체 밥이랑 당면이랑 고기가 같이 씹히는 이 식감이 환상입니다. 어우야 깔끔하게 그냥 작살 내버렸고요. 어우야 이거 멋있는데 이건가? 군핏자들 뭐라고 해? 우리 군핏자들 오하열 맞춰버리잖아. LA갈비 뼈로 오하열을 그냥 맞춰버리잖아. 자 요거를 요렇게 해버리면은 자 요렇게 LA 아 여기 로스앤젤레스 여기 있잖아. 야